이제 미니몽행 특강 그죠 18번째 시간이죠 그죠 아마 이까지 그죠 얘는 우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 그죠 특강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과 지금 준비했는데요 자 의미상 호응을 이룬다 한 말인데 그죠 얘네들이 그죠 좀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 가장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건데 그죠 그냥 근데 지금 한번 제가 같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뭐냐면요 가격 비율 판매 기온 얘는 뭐 한다 그죠 하이와 로우를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더 temperature is hot 하면 지난다고요? 틀린다고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뜨겁다. 한국말로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한국말이고요.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temperature를 쓰면 hot이 아니라 뭐 한다? 뜨겁다면 온도가 높아요. 아니면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가야지. 그죠? ho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그죠?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오늘 하이와 로우 이런 단어들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가격은 비싸다 하면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그냥 그 펜은 비싸다 하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가격이 비싸다고 할 때는 뭐 한다? 그렇죠. 하이나 로우로 써서 써야지 되는 거지. 그냥 가격이 비싸요, 그죠? 단어, 그죠? 외울 수 있겠죠? 뭡니까? price, rate, sale, temperature,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죠? 호응을 이루는 거 기억할 게 바로 large와 small로 가는 건데, 자, amount가 양이고 양이죠, 인구고, 그죠? 그다음 수고, 어휘고, 수입이죠. 얘네들을 쓸 때, 그죠? 얘네들을 쓸 때 뭐 쓴다? many, much, 그죠? 그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뭐 써야 된다? large와 small로 써야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자. 인구, 인도의 인구는 many가 아니죠, 그죠? 인도의 인구는 많다가 될 때 large를 써야 돼요. 우리 인도의 인구는 많다니까 many 아니고 그건 한국말이고요. 인구의 인도의 인구가 제일 때는 많다. large 이라고 한다. small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얘네들을 헷갈리지 말고 우리 호응하는 언어들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죠? 특히 영작형 문제에서 그죠? 단어 내기 쉬운 거니까 요것들을 호응하는 요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